예, 화면을 보시면 이전과서 많이 달라도 있었죠. 뭐 클라우드 프로덕트, 프로덕트라는 말보다는 시티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죠. 시티로 바꿔놓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바꾸죠. 인덱스 HTML에서 클라우드 프로덕트 대신에 클라우드 시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목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되겠죠. 클라우드 시티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폼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폼이 하나 있고 뭐 스테이트, 컨트리, 리즌 등등 애드 시티, 도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서울, 스테이트는 경기도를 넣고 컨트리는 코리아죠. 그리고 캐피탈은 서울 트루 해야 되겠죠. 파퓰레이션이 한 천만 명쯤 되나요? 그리고 리전은 사우스 코리아. 애드 시티 하게 되면은 밑에 서울이 이렇게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X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 요것이 여기만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현상은 뭐냐니까 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그 조작했던 결과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지워져 있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그리고 웹페이지의 내용이 서로 동기화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웹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동기화될 수 있는지 그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을 하나 만들어 뒀었죠. 이렇게 폼이 만들어져 있죠. 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코딩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은 거예요. 클라우드 시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앱.js도 마찬가지 이것도 조금 다 지워놓죠. 이전 상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지우고 자,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순서를 다시 밟아서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코딩된 상태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상황에서 먼저 폼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앱.j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X표시 그죠? X표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ID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있어야지 이걸 작동시킬 수가 있죠. 그죠? 데이터 ID가 있어야지. 이전 에피소드에 봤던 겁니다. 컨텐츠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전에 우리 가져왔던 이 뭐예요? 이전에 있던 거 컬렉션에서 시티 겟해서 가져왔었잖아요. 이건 다 지워버리고 이것 대신에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애드하는 것부터 먼저 추가를 하죠. 요게 데이터를 애딩 세이빙 데이터 즉 애드입니다. 애드 더하기이고 그리고 리얼타임 리스너라는 것을 추가를 할 거예요. 요걸 추가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웹페이지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DB collection ordered by name on snapshot이라는 걸 넣었어요. on snapshot. on snapshot이 뭐냐니까 스냅샷의 변화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웹페이지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웹페이지에서 버튼 클릭하면 on 클릭하잖아요. 웹페이지에 버튼이 클릭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 코드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저장된 데이터가 변화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코드를 여기다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스냅샷에 닥 체인지 펑션 호출하고 거기에서 호출해서 나오는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턴되는 값을 이렇게 담습니다. 체인지에 담고 이 담겨져 있는 이 값 속에 이제 changes for each에서 change 각각의 change에 대해서 일단 컨솔로그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고
그리고 체인지의 타입이 added인 경우, 그럴 경우 랜더시티 체인지 탁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리무브드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컨솔로그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코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변하는 내용을, 그죠? 이해되시죠? 그 LI들 컨솔로그 앱을 끄고, 그리고 change.data 얘도 한번 컨솔로그 해보고, 그리고 하는 김에 changes가 뭔지 또 한번 보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세 개를 컨솔로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울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가 있죠.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주피터 경기도 코리아 이렇게 애들 하나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으면, 추가했으면 이 추가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CTG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요거 뭐예요? 방금 제가 만들었던 주피터 코리아 트루 등등이 정보가 지정되어 있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웹페이지에서 표시하는 UI가 완전히 동기화되는 거죠. 이게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입니다.